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구원받은 이창기라고 합니다. 오늘 간증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전에 구리시에서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도중에 손님으로 오신 분이 무당으로 무당이 한 분 계셨습니다. 웃기죠? 처음에는 무당인지 몰랐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여기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근데 옷을 찾으러 온 다음에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 뒷집에서는 할머니께서 여기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사실이구나. 근데 그러고 이제 며칠이 지난 뒤에 그 무당이 다시 와서 구슬해야 된다, 액땜 구슬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참 자꾸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믿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주고 구슬했습니다. 근데 구슬하고 난 두 달 뒤에도 복은커녕 개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웃기죠? 그러고 무당한테 따지려고 그러는데 무당이 저희 가게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무당이 하는 말이 정성이 부족하다,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좋다,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그러고 여덟 번, 아홉 번을 구슬했습니다. 그땐 제가 미쳤죠. 근데 그 돈도 액수도 참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 있는 거 먹고 살아라고 조그만 건물 하나 주셨는데 온갖 대출은 다 받고 무당한테 다 갖다 바쳤습니다. 미친놈이죠? 참 미친 짓거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중에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그때 오파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그렇게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친한 친구에게 보증까지 서줬습니다. 그러니 그 돈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러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친구는 자살을 했습니다. 집에서 목을 맸어요. 그 저는 그 돈을 받아야 되기에 그 와이프한테 돈을 달라고 했더니 와이프는 어린 반푼을 치도 없습니다. 참. 그러고 조금 뒤에 은행에서 빨간 딱지가 붙여지고 저는 빈몸으로 쫓겨났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참 삶의 해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서 뭐하나? 차라리 죽자. 그때 당시는 저희 애들도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고 집사람도 저를 보기를 진짜 개떡같이 대하고 진짜 사는 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죽으려고 강원도 동해를 갔습니다. 참 파도 치는 거 보니까 제가 죽어서도 파도에 밀려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발을 벗어놓고 참 물에 발을 담그니까 엄청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다음에 죽자. 그러고 집에 와서 방황을 좀 하다가 와이프가 하도 바가지 아닌 바가지 진짜 지랄까지 떨어서 에이 죽어버리자. 그리고 태백산에 올라갔습니다. 맨 꼭대기 올라와서 내려다보니까 절벽이 참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떨어지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못 죽고 집에 있기는 참 뭐하고 그래서 절에 한 달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내려와서 어떻게 어렵게 수면제 50개를 구해서 먹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이제 가는구나. 가자. 근데 눈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참 즐긴 목숨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연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원형아서를 한번 타려고 이제 1,000만 원을 선불을 받고 이제 집에 와이프 갖다 주고 이거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이제 배 타기 3일 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배 타러 간다고.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꼭 그렇게 가야 되겠느냐. 굶어 죽어도 여기서 같이 굶어 죽자. 그 한 말씀에 받았던 돈 도로 돌려주고 위약금까지 물어주고 그러고 또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하고 어디 가는 도중에 어떤 모녀가 이렇게 옆에 성경책을 끼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아 나도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먹었지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장을 구하고 다니다가 잠시 지지난 중가 잠시 이제 시간이 있어서 핸드폰을 게임하려고 핸드폰을 뒤져봤는데 성경 공부 같이 하실 분을 구한다 이렇게 그게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안 받더라고요. 참 그래서 말하라. 그리고 한 몇 시간 뒤에 혹시나 다시 한번 또 해봤습니다. 근데 자매님께서 전화 받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금방 친해져가지고 사무실 한번 나와라. 좋다 나가마. 해서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전도사님께서 첫날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참 졸리더라고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지나갔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만났는데 요한복음 8장에 제가 구원받은 게 동기가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아시죠? 예. 그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사하여도 그때 아버지께서 내 죄도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잠시지만은 좀 이렇게 벅찬 감동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반백년을 넘게 살면서 딱 두 번 감동을 받았는데 한 번은 산상캐슬 때고요. 한 번은 지난주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참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간음한 여자처럼 그 간음 여자가 바로 저겠죠. 예, 저한테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그 어린 양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앞으로 설사 죄를 짓는다 해도 죄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커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받고 나니 마음을 편안하고 짜증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마음이 편안하고 참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